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늘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농장에 들렀다가 2,000원짜리 다육이, 좀 초보자님들이 키우기 쉬운 그런 2,000원짜리 다육이를 한 10개 이상, 한 14개 정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하나 또 꺼내서 보면서 뭐 키우는 방법 등이나 특성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선보일 것은 이거 올팻이에요. 올팻은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크게 많이 그동안에 뭐 이렇게 많이 봤던 그런 다육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이제 국민 다육이로서 이것도 키우기도 쉽고 좀 특이하면서도 저희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거지만 쪼글쪼글할 때 물만 잘 주시고 햇빛, 바람 잘 통해주면 이것도 아주 몇년 동안 잘 키우면 예쁘게 잘 크는 그런 다육이입니다. 올팻. 올팻은 두 개를 데려왔어요. 합식해서 예쁘게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예쁜 화분에. 네, 이것도 약간 색감이 보라색인, 약간 엷은 보라색과 분홍색이 섞여 있어가지고, 와, 매력적입니다. 2,000원 다육이치고는 아주 예쁜 아이예요. 올팻이고요. 요것도 저도 이거 많이 키워본 건데요. 릴리시아나예요. 요것도 좀 2,000원 다육이치고는 색감도 참 많이, 약간 백색에 가까운 그런 좀 특이하면서도 약간 잎은, 로라? 뭐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것도 약간 좀 2,000원 국민다육이 치고는 특이하면서도 예뻐요.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아주면 이렇게 오므라들어가지고 예쁜 수영을 나타내주곤 합니다. 예, 이것도 물만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물만 잘 주면 뭐 햇빛이나 바람이야 당연한 거고요. 빨리 예쁘게 잘 하시면 예쁘게 오랫동안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릴리시아나라는 다육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월야. 하월야. 요거는 하월야는 약간 잎이 둥글둥글 하면서 손톱끝에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손톱끝에 물도 예쁘게 들어가지고 이것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예요. 요것도 뭐 다른 거하고 똑같이 물 적당히 주시고 적당한 바람과 햇빛 통해 주시면 오랫동안 예쁘게 잘볼수 있는 여름만 아주 잘 견디며 나면은 다른 계절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국민 다육이입니다. 하월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티지아인데 레티지아는 여러분이 많이 키워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레티지아를 많이 키워봤는데 몇번 실패를 했어요. 국민 다육이 치고는 약간 우짜라고. 어떤 때는 갑자기 가버리는 수가 많아요, 레티지아가. 그런데 물을 좀 적당히 말려가면서 강한 햇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을 햇빛이나 봄 햇빛에 이렇게 달구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빨갛게. 네, 지금도 이렇게 요거 하나는 엄청 빨갛게 물이 들었죠? 적당하게 물을 줄여주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우짜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물을 적당히 주고 관심을 덜 가져주고 그냥 햇빛 바람만 잘 쏘여주면 이것도 아주 잘 크는 그런 특성의 아이입니다. 특성만 잘 알면은 오랫동안 잘 키울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청금장. 청금장은 제가 옛날에 그 유리 화분에 물 빠짐 없는 유리 화분에 키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한 3년 키운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갈이도 안 하면서 이렇게 3년 동안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2,000원짜리 다육이거든요. 요것도 그냥 물을 좀 관심 안 가지고 물만 뭐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적당히 주시면은요. 요것도 이제 근데 이제 물을 좀 너무 많이 주면 으짜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물만 적당히 주고 이거는 뭐 그렇게 햇빛에 없어도 이렇게 그 무늬를 유지를 잘 하더라고요. 청금장 이거는 제가 한 3년 키운 거고 요번에 또 데려왔어요. 저거 분갈이를 해주면서 합식을 한번더 해가지고 좀더 군생으로 예쁘게 한번 키워볼 예정입니다. 네, 청금장 하나 가져왔고요. 청금장 요거는 아마 동형 다육이입니다. 청금장, 미파, 사해파, 뭐 어우소금 이런 종류는 다 동형 다육이에요. 그래서 그 겨울에 강하기 때문에 방울 복랑이라든지 하이트 그리니 뭐 이런 것들은 모두
겨울에 조금 강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큐빅 크루스트인데요. 제가 요것도 이제 뭐 군생으로 모듬 신기도 해보고 지금도 제가 코끼리 화분에 키우고 있는데 요거는 햇빛에 달달 구우면 이렇게 이제 예쁜 색감을 띄우고요. 조금 안으로 들여놓으면은 금세 이제 이렇게 초록이로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우짜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물을 적당히 풍겨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주면서 이렇게 햇빛 바람을 잘 쐬어주면 엄청 예쁘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큐빅 코르스터고요. 미니벨. 네, 미니벨은 요것도 지금 약간 우짜라서 왔는데요. 이렇게 우짜랐을 때는 밑에 잎을 띄워져가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목대를 형성해가면서 키우면은 아주 훌륭한 또 이렇게 예쁜 군생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2,000원짜리 치고는 꽤 많이 달려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약간 우짜란 상태에서 여기 이제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거를 좀 잎을 따라줘가면서 목대를 형성해가면서 이거 군생으로 키우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미니벨.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로라예요. 로라. 로라는 저도 이제 많이 키워봤는데요. 이것도 뭐 이렇게 키우기가 어려운 아이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민다육이고 아주 요것도 이제 색깔이 물이 햇빛에 달구면 예쁘게 분홍색으로 변하고 잎이 조금 가장자리가 뾰족하게 이렇게 찌를 듯이 튀어나온 게 이제 특성이고 약간 잎은 약간 이렇게 둥글 넓적하죠. 예, 로라의 특성이고요. 물이나 햇빛 바람 적당히 해주시면 아주 예쁘게 잘 자라는 로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홍대아금. 네, 홍대아금인데 예, 요것도 키우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것도 뒤에 모양이 뒤에 물이 좀 뒤에 이렇게 빨갛게 점점 점박이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가운데 이렇게 줄이 금이 이렇게 가 있고 또 바깥에는 약간 검정과 빨강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네, 또 조금 특성 있는 아이죠. 그리고 홍대아금 이것도 이게 뒤에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뒤에가 물도 잘 들고 그리고 이제 뒷모습이 조금 특이하죠. 홍대아금.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일려심. 지난번에 데려왔던 건데 여기서 좀 거리대에서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코끝에 빨갛게. 제가 을려심은 좀몇개 있어요. 대품으로 키우고 있는 것도 있고 모듬 신기해서 키우는 것도 있고 저는 을려심을 참 좋아해요. 이게 좀 코끝이 예쁘면서 여기 물만 좀 조심해서 주면 우짤하지 않고 우짤하는 것만 조심하면 이게 아주 그 가을에 이렇게 코끝에 빨간 코로, 루돌프 사슴 코로 물이 드는 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을려심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은근히 이거는 좀 키우기는 쉽진 않답니다. 요게 이제 뭐 우짜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짜라는 성질 그거 하나만 이제 잘 특성을 파악을 하시면 요게 이제 물줄때 조심하시면 돼요. 물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좀 굶겨가면서 해주시면 이렇게 빨간 코가 돼가면서 예쁘게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아가면서 예쁘게 잘 크는 그런 아이입니다. 밑에 이제 자구도 이렇게 다글다글 예쁘게 잘 달아주고 그런 특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을려심이고요. 아,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좀 잊어버렸어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요것도 이제 국민다육이 2,000원짜리로 키우기는 아주 무난한 아이입니다. 뒤에 또 자구까지 하나가 쏙 나와 있네요. 네, 군생으로 이렇게 얼굴 2두 자리에다가 자구까지 하나 나와갖고 3두가 돼가고 있어요. 이것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약간 손두껍이 뾰족하면서 잎도 뾰족뾰족해요. 예, 네, 2,000원짜리 다육인데 그리고 손톱끝 가장자리에 또 빨갛게 물이 들고 네, 은근히 이것도 매력적인 아이인 것 같습니다. 요 이름 아시는 분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14포트를 데려왔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뭐 모듬 신기를 하든 아니면 똑같은 거두 개씩 사온 게몇개 있죠? 네, 똑같은 거두 개씩 사온 게 요게 올펫 두개 사왔고요. 요건 이제 레티지아도 두개 사왔고 이렇게 두 개씩 사온 거는 합식을 해서 네, 예쁜 화분에 심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요거 큐빅
크루스트도 합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릴리시아나 하월시아, 네, 이거는 미니벨큼, 홍대아금, 로라, 뭐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성질의 아이들은 좀 제가 이렇게 같이 또 보듬시기를 해서 여러분께 또 예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특히 초보자님들이 부담 없이 저렴하게 사서 키우는 것을 좀 익힌 다음에 좀 군생이나 목대가 있는 것을 사서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0원짜리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요.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